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야권의 심장부이자 민주당의 본산으로 불리는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줄기죠, 호남 지역. 호남 총선은 뭐 늘 그렇듯이 이제 민주당 색깔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네.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선전을 하기도 했었고 21대 총선에선 호남 대표 중진과 또 현역이 초선들로 또 물갈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수도권의 야권 지지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만만치 않다는 호남 민심의 특징 그리고 이제 좀 역동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호남 민심의 특징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 같은 경우에는 TK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큰 변동성은 없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세가 뭐 기본적으로는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한번 좀 세게 요동쳤던 적이 역시 이제 안철수 그 신드롬이 불면서 네. 국민의당이 이제 전라북도 지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약간 돌풍을 일으켰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 표심이 상당히 많이 좀 갈렸던 그런 때가 아닌가요? 지금 봐도 총 28석 중에 국민의당이 23석. 이게 지금 봐도 예, 믿기지가 그렇습니다.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때가 아주 좀 예외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봐야. 그때 당시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신드롬이 일단 가장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이제 사실은 지금도 뭐 여전히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때도 약간 피로감 같은 것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었고 네. 민주당 후보 가지고 과연 이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도 조금 많이 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작동을 해서 저때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호남 쪽에 상당히 바람을 일으키면서 네. 그런 결론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 네.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로 다 돌아선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민주당 장기 집권이 이 지역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그 민주당에 대한 그 호남 표심이 이제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네. 그래서 지난 지방 선거 같은 경우에도 뭐 무소속이 상당히 많이 이제 당내 그 경선에 불복해가지고 네. 당내 공천 관련해서 이제 그 논란이 좀 많았었고요. 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이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좀 예전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진들 특히 그 호남 지역에 텃밭에서 이제 좀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물갈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물갈이가 이제 되는 걸 바라긴 하는데 꼭 친명으로 다 이렇게 교체되길 바랐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친명으로 되고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게 좀 지역에선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 그 공천 파동 때문에 그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 53%면 이 호남 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틈을 지금 새로운 미래와 조국 혁신당이 파고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또 4년 전에는 그 또 후보가 부족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호남 그 28개 지역구 중에서 26개 또 이렇게 후보를 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호남 지역의 판세 분석과 좀 그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호남은 원래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냐, 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거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네. 민주당 후보 찍을 건지 무소속 후보를 찍을 건지 이쪽에 더 가까운 그런 구도로 갖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후보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영남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물갈이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현역 중심으로 공천을 했다 그래서 뭐 너무 낡은 공천 아니냐, 늙은 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민주당도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네.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라고 하는 법칙이 호남에서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천을 조금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공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당선이 될 만한 사람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당선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호남은 또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국민의당의 선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남을 홀대했다고 하는 그런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 다음번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안으로 막 부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영남 특히 PK 쪽에서 연이어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하고 호남을 홀대했다고 하는 서우남 거기에 네. 우리도 뭔가 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생각. 그게 같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네. 녹색 돌풍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그 민주당에서 이제 뭐 메시지 관리 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송갑석 의원이 하위 20% 안에 들었다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지나치게 부각이 됐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송갑석 의원도 컷오프 되지는 않았어요. 경선에 들어갔죠. 경선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두 곳밖에 없어요. 여덟 곳 중에서 나머지는 다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일부 후보가 워낙 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가 많으니까 뭐 다섯 명씩 출마하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두 명이 컷오프돼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2자 경선, 3자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굳이 과거의 뭐 사례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현재 권력에 좀 기대려고 하는 그 경향은 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현직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 저는 친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니까 전 친입니다. 그 전남 지역 언론에서도 지나치게 친명팔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사설을 쓰기도 하던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경선을 치르는 건데 초기에 그게 너무 지나치게 컷오프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심을 받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사실은 뭐 대부분은 경선을 붙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현직 의원들끼리 붙는 경선 지역이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반발하는 그 후보자들이 있긴 있는데 과거처럼 이게 판세를 막 흔들 정도로 그 정도 이 정도는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국 신당 바람을 한 번쯤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는 제가 볼 때 존재감이 크지 않다. 이낙연 대표가 광주 서구 을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 유미한 득표를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요. 네. 이른바 조국 신당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약간 실망한 분들도 적지 않아요. 아까 갤럽 조사 말씀하셨지만 네. 20% 후반 정도의 부동층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층에서는 조국 신당 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호남에서 흔들리면 수도권도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 바람이 어느 정도 강도가 생길지 요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국민의힘이 26곳에 또 이제 후보를 낸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국민의힘 그 여당 측은 뭐 전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좀 반응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바람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에 후보를 낸다고 하면 예전보다는 네. 후보들이 많이 생겼다. 네. 이건 의미 있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민주당 후보 구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 한동훈 영남에서도 위원장이 힘들잖아요. 좀 인기가 있다는 건 그냥 뜬 소문일까요? 어디 전남에서요? 호남 예. 호남에서요? 네. 아 호남에서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네. 지지율 9% 나오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선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까 갤럽 조사에 따르면 9%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오히려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한 26% 정도 되는 그 부동층이 수도권하고 연계되어 있는 호남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 텐데 네. 왜 그러면 민주당이 그 부동층으로 나가 있는 호남 민심을 다 안지 못하느냐 네. 그걸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여당은 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여당은 네. 뭐 계속해서 뭐 이제 한마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말씀하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네. 호남에서 의외로 그래도 좀 득표가 좀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 10% 넘게. 네.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이 과거만 같지 않다. 네.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던 거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호남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불안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어찌됐건 뭐 유력 대권주자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제 불거지다 보니, 이 호남 지역에서도, 야, 이거 계속 이렇게 과연 끌고 가가지고, 다음번 대선 때까지 이 후보가,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좀 존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친명 공천에 대해서도 약간 그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만약에 확고하게 그 호남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전폭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친명 공천하면 오히려 박수를 치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반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약간 좀 그 호남 민심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약간 좀 간극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번에 이제 그 간극을 노리고 이제 틈으로 네. 파고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26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호남에 지금 전부 다 지금 100% 지금 이제 다 공천하겠다고 지금 최근에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광주도 그렇게 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보기엔 이번에 호남이 거의 춘추전국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제 네. 뜨고 있고 새로운 미래도 어찌됐건 호남 공략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틈이 벌어진 그 사이를 지금 노리는 그 정당들 숫자가 확 늘어난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 표심이 과거 같이 뭐 완전히 민주당 뭐 한 7, 80 뭐 이런 식으로 일변도로 이번에는 그 표심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의 후보자들이 당선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표심 자체는 그 과거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호남에서의 그 표심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던 것하고도 연관이 깊은데요. 호남 2030, 그러니까 호남의 MZ세대들은 그 전 기성세대들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MZ세대들은 사실은 영남 MZ세대들도 거의 비슷한데 약간 전국화가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지역의식이 좀 약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세대의식이 더 강한 그런 그룹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사실은 이준석 효과가 좀 플러스가 되면서 이 지역에서 좀 투표가 국민의힘이 좀 많았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표심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 조국 혁신당 비롯해서 새로운 미래 이런 쪽 또 국민의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득표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전체 28석 중에 27석 무소속 이제 한 석을 차지했는데 그때만큼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압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전 뭐 네, 김성환 평론가님도 네. 동의하시는지 일단 뭐 그거 네. 포함해서 네. 민주당 공천 상황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역시 좀 잡음이 호남에서도 좀 일고 있네요. 그 현역 5명이 이제 탈락을 했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 역시 이제 또 불만도 나오고 있고 경선 대진표도 이제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인물로 이제 물갈이 됐다. 이게 친명계 입장인데 현재까지의 그 민주당의 호남 공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편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요. 광주의 8개 지역에서 단수 공천은 2명밖에 없었어요. 네. 원래 광주는 물갈이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원래 영남 지역의 물갈이율이 한 60% 될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한 환경이 돼 있는 곳이지만 국회의원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다시 다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네. 근데 단수공천이 두 곳이 들어갔는데 송갑석 의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수공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경선이 붙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다 네. 나머지는 경선이거든요. 네.
근데 경선에서 뭐 컷오프 된 사람이 일부 있어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전체 판을 뭐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을 붙는 사람 중에서 제가 친명입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선을 붙는다. 이건 나중에 살아 돌아오는지 얼마나 살아 돌아오는지는 봐야 되니까요. 네. 그 결과를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로 따지면은 전남 전체에서 두 곳만 단수공천이 됐어요. 두 곳 중에서 지금 권양엽 후보가 있는 네. 순천, 뭐 광양 이런 지역 거기에 그 저 단수공천이 여성 단수공천 지역으로 정했다 그래서 오늘 딱 한창 뭐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네. 있던데요. 근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일간지를 들어가서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후보 자체가 여성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없어서 걱정을 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공천 신청을 한 후보가 정말 없고 제가 지금 경선까지 올라온 후보 보니까 전북에선 한 명, 전남에서 한 세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민주당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전부 후보 합쳐가지고 이번에요. 경선이 올라온 후보가 여성이에요. 같은 경우는 뭐 전직 아나운서 아니 지금 나왔고. 시끄러운 걸 따지면은 네. 국민의힘은 다 그냥 정해지는 거니까 네네. 민주당이 시끄러운 게 문제잖아요. 근데 권양엽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 또 김혜경 여사의 뭐 수행 뭐 부실장인가 권향엽 예. 예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시끄러운 모양인데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왜 그 지역만 단수공천했냐 이른바 이제 김혜경 뭐 줄을 잡고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배경은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력으로 보면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DJ 정부 때 행정관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의 네. 대선 기간 동안에 수행팀 부실장인가 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정확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는 뭐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 이력을 갖고 있는 인사에 그리고 이제 그 여성 후보가 워낙 적은 상황에서 여성 30%를 해야 되는데 못 맞추는데 단수공천 지역이 들어갔다. 오해를 살 만한 몇 가지 요인들은 있지만 그 배경들을 또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은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글쎄요. 근데 전 조금 달리 보는데요. 아, 달리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친명공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인데 TK 여러 곳에 뭐 지금 경선을 붙이잖아요. 경선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사실은 포장이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그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감점이 있고 또 정치 신인들은 가점을 받고 이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 주류 그러니까 친윤 공천을 하는 건데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천에 집어넣어서 탈락을 시키더라도 탈락을 시켜야 탈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도 지금 거의 비슷한 그 지금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좀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언제든지 이 TK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 뭐 여기 뭐 친문 공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꽤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구민주계 뭐 중진들 나가서 뭐 민생당으로 뭐 출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어차피 이번에 좀 마음 먹고 좀 친명 공천을 하려고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호남을 장악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겁니다. 포장을 달리하고 뭐 시스템을 앞세운 듯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개파 공천 하는 거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권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여기 나오긴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네네. 절치부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줄을 열심히 대가지고 그래서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거 타당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저 선거에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주류 공천을 안 했다고 하는 공천은 사실은 없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이제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나 그 게임을 우리가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느냐, 네.
볼썽사나운 모습을 안 보이도록 노력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초기에 좀 일부 실패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의심받으니까 계속 의심받는 상황이 되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가혹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공정한 기준으로 보자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시각으로 보면 좀 민주당이 지나치게 비판받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하여튼 속성은 그렇습니다. 속성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 사실은 경선을 붙는 과정인데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당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호남에서 당대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또 경선에서 무조건 뽑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몇 명 살아 돌아오는지는 일단 경선이 다 붙는 과정이니까 한번 결과를 보고 한번 평가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아까 들어요. 질문 드렸던 거 이제 답변을 안 하셔서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원 평론가님께 아까 그 이종훈 평론가님이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좀 압승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실제 이제 지지율도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까지의 판세 뭐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좀 상황을 본다면 좀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아까 국민의당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도 전략적 투표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또 특히나 민주주의 퇴행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얼마나 잘 안아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웃하는 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층으로 한 26%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 26% 중에서 상당수는 마지막까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해서 뒤로 잠깐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층이라고 보이고요. 또 일부 층은 이게 제일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해야 될 층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국신당 쪽으로 일부 교차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국신당이 지역구에서는 강세를 보일 네.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지역구 후보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비례 의석을 가져갈 때 그때 민주당에 찍을 비례 투표를 조국신당에다가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신당이 지금보다 더 비례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죠. 10% 넘는 지지율을 받을 가능성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있어서 만약에 공천을 이번에 잘못했다. 그럼 진짜 친명 공천을 했고 어거지로 정말 친명한테 주기 위해서 경선을 이런 방식으로 붙였다는 반발 여론이 일어나는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뭔가의 구체적인 조직적인 움직임이 생긴다거나 할 때 그러면 그 무소속으로 튕겨나가거나 탈당한 의원들이나 아니면 후보들을 흡수하는 작업을 하겠죠. 정말 열심히 아마 앞으로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쪽이 같이 연합해서 후보 단위를 할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무소속이든 어느 정당 제3지대 쪽 정당으로 당선되는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 호남 지역구 중에서 두 분 각각 가장 눈에 띄는 지역구가 있다면 요 지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어딜 좀 집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친명 공천을 하는 바람에 이제 네. 그 내부 갈등이 발생해서 조직이 와해되면서 반사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곳 어디입니까? 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3지대 신당 예를 들어 새로운 미래 후보가 또는 개혁신당 후보가 의외로 당선될 만한 곳 네. 그런 네. 곳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권양엽 후보가 네, 네. 나간. 거기 지금 국민의힘의 이정현 전 의원이 그렇죠. 출진을 하는데 이분이 또 의외로 또 그 저력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보니까 이분 뭐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정현을 이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을 꼽으신다는 예, 건가요? 그렇죠. 네.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부 네.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네. 네. 일곱 번째 이제 호남 출마가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네. 네, 또 관심 있는 후보는 전 개혁신당의 천하람 네. 여기가 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네. 갑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모르겠어요. 뭐 대구로 옮길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의외로
지난번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이제 호남에서의 약간 호감도가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거고요. 네.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의외로 천하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도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복잡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의 그 천하람 위원은 아직은 이제 그 이 지역의 후보로 확정은 아니고 가능성이 비춰지는 그런 네, 정도인 상태이고 네. 우리 이제 그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쨌든 핫플레이스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을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떤 지역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정현 전 의원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옛날에 그 신선함과 새로움이 이제는 사라져버려가지고 네. 너무 노회한 느낌이 좀 들어서요. 권향엽 후보가 좀 유력하다고 보시는 건데? 네, 이정현 의원이 예전처럼 바람을 예전에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소탈한 모습 보여주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노인들 손 붙잡고 밥 먹고 같이 그렇게 네. 했던 모습이 좀 그립기도 해요, 저는. 근데 친박 핵심이 되고 당대표까지 가면서 그 이미지가 좀 많이 퇴색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어떤 지역을 꼽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전주병 정동영 의원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네. 전주병을 좀 꼽고 싶어요. 네. 뭐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으나 네. 일단 김성주 후보하고 다시 맞붙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맞붙어서 과연 정동영 전 의원, 장동영 전 의장 다시 살아 돌아와서 정계에서 국회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저 그게 기대됩니다. 올드보이 더 앞서는 이게 박지원 전 의원 해남 완도 진도인데 이곳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경선 지금 지역으로 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네. 거기도 살아 돌아오실지 네.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래서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시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제 올드보이라고 무조건 뭐 저는 정치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두 정치인이 이제 노예하기도 하지만 또 노련하기도 하거든요. 또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자산인 측면도 최근에 좀 거꾸로 돋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의원은 굉장히 그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싸울 때 날이 서 있고 날카로운 측면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 왜 현역 의원들은 못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한편으로 드는데 네. 그 지역에서는 이제 좀 쉬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진짜 돌아오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친명으로 지금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뭐 금세 친명이 예. 되기도 하고 친분이 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주류로 컴백을 하셔서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의 이제 본산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을 총선 핫플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